우리는 성격 급하면 안 된다는 거. 벌써부터 쳐져. 네, 안녕하세요. 서인국입니다. 오늘 서인국의 쿡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요즘 저는 거의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. 쿡방 집콕 라이브를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오늘 이 집콕 라이브? 네. 이거 집콕 라이브? 되게 좋아요. 되게 뭔가 부담 없고 되게 편하고 또 오랜만에 뭔가 이게 촬영한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설레면서 떨리면서 부담스럽기도 했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촬영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. 자, 그러면 저의 쿡밥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자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캠핑 같은 걸 좀 좋아하는데 캠핑에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 가족 온 친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바삭바삭한 오겹살을 준비했어요. 네, 왜냐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먹을 때 나는 그런 소리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. 안에서 식감도.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했습니다. 일단 재료는 제일 중요한 거. 자, 오겹살이에요. 네, 오겹살을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쌈 싸먹을 거. 그다음 마늘. 개인적으로 마늘 너무 좋아해가지고. 그다음 뭐 이거는 뭐 옥소트.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뭐 식용유도 좋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제 버터가 좋더라고요. 맛있어서. 그래서 버터 하나 준비했고 그리고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비빔면이죠. 네, 비빔면이고 다. 저는 좀 현미 밥을 좀 좋아해가지고 현미 먹으러 하고 그리고 김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자, 되게 간단하죠? 저는 되게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에요. 뭐 캠핑을 간다고 해서 그 전날부터 원래 뭐 얘네들 고기를 뭐 이렇게 재워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서 사가지고 가서 해먹는 편이라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.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을 깨끗이 씻고 되게 재밌다. 여러분들 지금 서인국의 요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. 제가 원래 그냥 진짜 막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최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고기 이 물기를 좀 빼달래요. 물기를 최대한 빼고 그래야 고기가 되게 맛있게 그리고 즉석에서 좀 물론 이제 저보다 전문가들은 다 많겠지만 그냥 저의 그거는 즉석에서 바로 그냥 시즈닝? 바로 시즈닝 같은 걸 합니다. 이게 제가 그 어디서 봤는데 이게 소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고기에 있는 물기들이 좀 더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좀 틀릴 수도 있어요. 막.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. 막 공들여서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는데 일단 뭐 캠핑이나 밖에서 사 먹는 거 말고 캠핑이나 이렇게 해먹는 거는 사실 밖에서 막 이거 되게 차리고 것도 일이고 저희 캠핑 가가지고 텐트 뭐 의자 뭐 이런 세팅하는 것도 다 일이라서 초반에 도착하자마자 진이 다 빠져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진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
최대한 대충대충 마시게. 원래 약간 이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그냥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한 10분 정도 지나서 또 한 번 더 닦을게요. 물기를 최대한 닦고.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유를 몰라요, 잘. 물기를 닦으면 더 맛있대요, 더 고기가. 그리고 소금을 해놓으면 물기가 나와서 이때 또 닦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잘 몰라요. 자, 이렇게 닦고 이제 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해요. 자, 이거를 예열을 해요. 좀 뜨거운, 그러니까 뜨거울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. 버터 많이 넣을 거예요. 저는 약간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좀 해봤는데 그 왜 그 저탄고지에 조금 가까운, 물론 오늘 뭐 비빔면에 밥이랑 먹을 거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은 없지만. 그때 해 먹었을 때 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그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제가 또 배웠는데 예열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느낌이 고기의 맛이 달라진다고. 조금만 더.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느낌적인 느낌으로. 네. 버터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 집어 넣습니다. 자, 이제부터 말 없이 그냥 진행할게요.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? 저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요리를 진짜 불이 엄청 약하네. 이제 다시 불이 생겼어요. 요만큼 불이 살아있다가 네, 평상시에는 요리를 안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좀 하게 되었어요. 육상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하신 이유가? 제가 지금은 약간 비밀이긴 한데 뭐 촬영할 때,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할 때 좀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짧은 시간에. 그래서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불이 계속 죽는다. 이러면 요리 못한다. 이러면 지금 못 간다. 이어가자면 처음에 이러면 막았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방을 많이 봤어요. 먹방을 많이 봐가지고 아 나도 저런 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처음에 이게 버터가 이제 좀 많이 익으면서 약간 시커매지고 탄내가 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차피 버릴 거예요. 제가 버릴 거고. 지금은 1차적으로 껍데기를 먼저 이렇게 뜯고 그리고 또
두껍게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. 야, 근데 이거 먹방을 보면 나도 와 되게 설명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어렵네. 단어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안 정해도요. 그냥 느낌, 느낌적인 거. 최근에 한 거,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제가 그걸 봤어요. 그 이나영 선배님의 그 토마토 양파 수프? 그걸로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진짜 먹다가 되게 좀 그것도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넣고 매운 고추를 넣어봤어요.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. 약간 그런 식으로 변종해서 좀 먹어보는 것도 괜찮았어. 자, 이렇게 겉에가 다 되면 이제 약불로 구울 겁니다. 지금 좀 한 조금 더 빼야 되는 그리고 약간 얼굴 동그랗죠? 네. 제가 약간 1, 2kg의 차이가 엄청 나는데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이렇게 펑펑 터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연에 약간 그 물을 충분히 못 뺀 그런 건데 사실 캠핑 가서 나 뭐 이렇게 청소할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면 하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해보고 싶었고 기호에 맞게 마늘 좋아하는 사람은 마늘 넣고 캠핑에 가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다 진짜. 제가 이거 고기를 되게 많이 만지는데 원래 삼겹살 구운데 한 번에 뭐 많이 만지면 육즙 빠진다 이러잖아요. 근데 이거는 좋아요. 왜냐면 두껍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됐으면 마지막으로 껍데기로 해놓고 뚜껑을 닫아요. 그런 다음에 최대 약불로 기다리시면 됩니다. 아이고야. 비주얼은 아주 훌륭해. 비주얼 진짜 훌륭해. 봐봐요.
TMI 요즘 저 배틀그라운드 해킹당해서 영구정지 먹었어요. 진짜 두 개를 제가 다 샀어요. 친구들이랑 하려고. 근데 해킹당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. 근데 갑자기 스팀에서 영구정지를 했대요. 왜냐면 나는 불법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어요. 비정상적인 뭐 프로그램인가?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정지를 했어요. 제 돈 날린 거. 요즘 TMI. 뭐 우리 권수현 씨랑 밴드를 결성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. 아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 때? 그거 하기 때 그냥 생각만 한다고. 그러니까 왜? 와 진짜 무겁다. 중간에 떨어져 나오네. 제가 한번 이거를 이어서 한번 제가 맛을 볼게요. 뭐 한 명, 제발 한 명만, 한 명만. 이제 한 명만. 한 명만. 장난 아니지. 겉에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고 맛있다. 아직 한참 남았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데 하나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익으려면 30년 걸립니다. 우와 이거 써도 되는 거야? 네. 저희요, 예. 잘 해놓은데요? 어제 들었는데 요리는 치우면서 하는 거래. 집을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. 아예.
하, 거의 다 했다. 원래 비빔면 한 번에 두 개 이상은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먹기에는 양이 조금 애매하고 한 두 개? 두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공분 있어갖고 그냥 닦아줘요. 다 했어. 왜 이렇게 점점 시커매지냐? 자, 모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이렇게 또 한 살 먹었구나. 나는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거구나. 그냥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평화로운 세상, 모두가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. 네, ASMR 이렇게 하더라고. 안녕하세요. ASMR 서인국입니다. 시작할게요. 오늘의 메뉴는 비빔면, 버터, 구이, 삼겹살, 오겹살, 김, 마늘. 내일에는 안 먹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되게 팔도 비빔면 맛. 돼지 오겹살 맛. 김, 현미. 정말 본연의 맛 그대로예요, 지금. 또요? 형, 와, 빨리. 아, 되게 비빔면 맛이죠.
너무 맛있어. 비빔면 맛. 오겹살 맛. 본연의 맛이 충실한 허브솔트 맛. 턱소리가 자꾸 들어. 턱소리가 자꾸 들어가. 고마워. 사실 며칠 전에 앵글이랑 술 한잔 하다가 낚였습니다. 술김에 뭐든 도와주겠다고. 네 생일인데 내가 빠질 수가 있겠냐고. 여러분들 통 오겹살을 해드실 거면은 조금 작게 자르세요. 원래는 통으로 해가지고 알지. 약불에다가 오랫동안 해야 안에가 촉촉하고 수육이 돼. 그래서 겉에가 이게 탄 것 잔여물들이 있는 게 센 불에 계속 해가지고. 그게 탄 게 아니고 마이야르라고 알아? 마이야르라고. 그렇습니다. 아, 끝난 게 아니었구나. 응. 맛있습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이거 내가 마무리할게. 아, 비빔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다네요. 대기업 맛. 그런 거 아니에요. 회사 카드로 샀어요. 자, 지금까지 서인국의 쿡방 게스트 권수현 씨 플러스 ASMR 이만큼 보너스로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해.그다음에 생일 케이크 쏘겠대요. 네.